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두개볼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다, 뭐, 친구들 외우고 있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다 평일에 이제 또 여러분들을 잘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아침 서밋 타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서밋 타임 이 부분을 탁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올라오죠? 아침에는 기도 수첩, 또 강단과 기도 수첩. 기도촌 메시지로 아침에 딱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9시 라이브로 줌으로 이렇게 재단조사님 진행하시는데, 이때는 아침 서밋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밤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이때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고 금요일은 금요전도학교 때문에 이렇게 빼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타임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침과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말씀으로 정리하고 잠들고, 이 부분이 딱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또 훈련하죠. 토요일 훈련은 이게 뭐 모여서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부터 일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체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나오죠. 또 핵심 나오죠. 뭐또한 달에 한번 렘넌트 데이 메시지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거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강단, 일요일 하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훈련하죠. 그리고 또 우리 신방 일정, 이렇게 선생님들 신방 일정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혹시 대면으로 가능한 친구들은 대면으로 되고, 혹시 대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줌으로, 비대면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니까, 신방 일정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 조사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성가대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3시에 성가대실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참 많이 이 메시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우리가 저랑 이제 처음 이렇게 다락방 작년에 이렇게 만난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이 메시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화요집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흐름이 뭐냐면, 다락방 회복해라, 현장 회복해라 말씀 나오거든요. 화요집회 매달 한번 이렇게 받는 메시지에 이제 복음 편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현장을 회복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고, 또 정리가 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만남이란 걸 붙여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은 자기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그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세팅.
복음 그 이번 주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다락방이 뭐냐?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누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야 된다. 말씀이 전달되기 이전에 복음의 말씀이 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이게 서밋타임 시간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야 돼.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세팅이란 걸 해야 되냐. 이게 잘못하면은 내 수준으로 하게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왜 여기 왔고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연약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요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시작되고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할 영적인 세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게 우리 한 그 강단 말씀 듣죠. 우리 2부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는 메시지가 있죠. 이 흐름 속에서 뭐라 하시냐. 장자의 축복으로 자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살릴 1만 성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메시지 시작할 때마다 하시는 인사하고 기도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하자. 지금 237 시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본당 2층 말이 안 되잖아. 교회가 지금 두 달을 쉬고 있어. 강당을. 왜 이렇게 공사를 수십억을 들어갖고 하는가. 그리고 조사님들 매일 아니고 그 매주 토요일 유목사님 캠프 이렇게 지역별로 순회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그걸 하느냐. 237 시대는 여러분 비대면 대면화 이 사실이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우리가 237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구나 이 부분이 딱 돼야 돼요. 그 1만 성도 뭐냐 다락방 1만 성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현장에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깔려야 된다 했어요. 다락방 시스템 이 사람에게
내 힘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장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장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올 한 해 인도받을 여러분이 붙잡을 기도 제목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세팅의 첫 번째가 뭐냐? 정체성이에요. 지금 내게 여러분들이 단 이 영적인 세팅을 할 때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이 부분에 속을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뭐냐면 지금 영적인 세팅, 준비를 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표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누구로 불렀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 잘 알죠? 알아요? 우리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지만은 현장은 누가 잡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단의 손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셨어요. 모두가 여기 속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사람들이 내가 이유를 모르고 고통받고 있어요. 이유를 모른 채 뭐 하고 있냐? 고통 속 고통받고 있어. 이 원인이 왜냐면 내가 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고 이유 모를 고통 속에 있다. 요 사실이 보이지 않거든. 왜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실을 놓치고 나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예요. 지금 육신적으로도 많은 병이 들어있지만은 더 심각한 게 뭐냐? 생각과 마음 속에 진짜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무속인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 가요? 종교.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어떻게든 가엾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았죠. 이것이 자, 이 그리스도가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사람은 나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이 축복이 내가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단을 무릎 꿇힐 참 왕, 왕권, 이 죄 문제에 빠져나올 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제사장권, 말씀 가진 참 선지자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모든 것에 보여요. 오직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오직이란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직 말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 그리고 천군 천사 동원돼요. 시편 103편 20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실제 천군 천사 역사한다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사실 세상을 지금 장악한 3단체들은 네피림, 귀신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했거든. 우리는 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잡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인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해.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과 이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실제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요것을 바꾸는 게 영적인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결국 말씀과 내 생각 기준이라는 이것에서 내가 어디로 가냐, 그 차이거든. 세팅이 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가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말씀대로 간다니까. 이 속에 있어도. 그래서 뭐 하냐,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이 창세,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우리는 다 끝났어.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나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느냐. 결국은 요거잖아. 근데 요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세팅을 바꿀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서밋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묵상. 그래서 우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결국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회복되는 만큼 또 말씀을 가진 만큼 어디가 회복되냐, 어디가 살아나냐, 결국 나의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에 사실 너무 행복하죠.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가 어떤 한 렘넌트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라는데 계속 안 가요. 그래 두세 시간을 기다려, 어떤 분이. 그래서 아,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랬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평생을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 하나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 자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다 했어. 근데 평생을 이 창세기 3장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냐면, 나의 가치가 뭐냐면 돈이었어. 아, 내가 돈을 잘 벌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기준은, 모든 기준은 돈이었어. 근데 돈을 막 벌어봤거든. 그러니까 돈이 잘 벌려요. 그때는 뭐 행복해. 근데 지금도 돈을 잘 벌어. 근데 갑자기 나를 찾아오더니, 내가 사실 할 말이 있다. 왜 그러냐? 내가 돈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날. 내가 이 돈 벌라고 인생을 사나? 내 가치가 이 돈 벌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사 먹고 이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나? 이게 딱 의문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뭐가 오냐? 우울증 비슷한 게 확 왔어. 그러면서 고백하는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지금 당신의 10분의 1 월급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직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보 같겠지. 근데 그 진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사실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을라 했다. 오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 여기에 속아요. 창세기 3장 나. 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도 키는 뭐냐면 나예요. 창세기 3장 나에 모든 사람들은 소속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 이 말씀이 나에게 현장에서 확인되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 지금 이제는 그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교회 시대, 교회가 왜 힘을 잃고 무너지고 시대가 왜 재앙이 오고 현장에 계속해서 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특히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갈 현장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노바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속에서 이렇게 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나가야 될 현장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 일주일에 한 번 이때 말고 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 들은 적 있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적 있냐? 아무도 없대. 하나님 얘기한 적 있냐? 없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30분 그리스도 얘기를 듣는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나가는 그 현장에는 그 지금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 이 노바디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야 돼. 결국은 에브리바디로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팅이에요. 영적인 세팅.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숨은 천재성. 내가 이 노바디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나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달란트. 달란트라 하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뭐 이것을 잘한다, 요거가 재밌다, 요런 게 아니에요. 이 숨겨진 천재성 이거를 누가 어떻게 줬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달란트, 그 숨겨진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두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짓밟고 있는 것이라 표현하더라고. 짓밟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짓밟고 있는 게 결국은 가정, 부모죠.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나예요, 나. 우리가 아이를,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서, 선생님들도 렘넌트를 키우면서, 부모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시킬까?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 우리 렘넌트들 학교 공부가 단 줄 알아요. 저도 여러분 때는 공부는 안 했는데 여러분 때 그랬어요. 학교 공부가 단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짓밟고 있는 거는 나예요. 나. 교회 안에 얘기했죠. 율법도 아닌 것이 뭐 신비도 아닌 것이 결국에는 유교적인 사상.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달란트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막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부분은 우리 다음 달에 이렇게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있어요. 1과부터 10과까지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나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세팅이 돼야 돼요. 결국 이게 뭐예요? 말씀, 기도, 묵상, 말씀, 기도, 전도.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나에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내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보호의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나의 달란트. 이것을 발견하는 세팅을 시작해야 돼. 그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예요. 현장으로. 그 시간표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복음 편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친구들에게 전해도 보고 이렇게 하는 또 우리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